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건 사고가 줄을 잇는 요즘처럼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각별한 때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PD수첩은 지난 1월 20일에 용산 참사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이 사건을 두고 오늘까지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을 포함해 PD와 기자 8명을 중징계했던 KBS 사태가 남긴 것은 무엇인지도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새벽 5시 한강로 3가 남일당 빌딩 주변으로 경찰 병력이 집결했다. 철거민 농성자들은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했다. 6시 26분 작전이 시작됐다. 전 물포를 다 쏩시다. 경찰 특공대 98명이 투입됐다. 먼저 지상조가 남일당 건물로 진입해 유리를 깨며 옥상을 향했다. 옥상조는 컨테이너로 진입 망루 해체를 시도했다. 망루를 뜯어내야 됩니다. 한쪽 면을 뜯어내서 물포를 쏘면서 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뭐예요? 아니 사람들 있어요 지금요. 불길은 불과 6분여 만에 망루를 무너뜨렸다. 새벽동이 트며 작전은 끝났다. 6명의 생명이 사라졌다. 이번 화재는 물로 잘 꺼지지 않는 유류 화재여서 진압이 더 어려웠다고 한다. 검찰은 시위자들이 갖고 있던 신어와 화염병을 화재 원인으로 주목했다. 이렇게 물들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냄새들이 어떤 신나 냄새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미 이렇게 좀 미리 작업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바로 올려가려고 그러는데 화염병을 두 개 정도를 바로 터뜨리더라고요. 밑으로. 그 화염병이 떨어지자마자 불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지. 그 층이 전체가 그냥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 거기가 3층이었다는 2층이었어, 2층. 농성자들의 증언은 달랐다. 얇은 함석으로 만든 망루 위를 10여 톤짜리 컨테이너가 치면서 충격이 컸다고 했다. 지붕이 뜯기며 쏟아진 물줄기 때문에 화염병을 쓸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딱 치더라고요. 그 망로가 시청에 있었어요. 아 이제 내 생각에는 이 망로가 시청이니까 콘테너가 치니까 이제 끝이구나. 그 정도로 이렇게 충격이 심했어요. 예, 예. 쳤을 때. 예, 우리 동기들이 다 한쪽으로 쏠렸었고 막 그랬으니까. 살짝 친 것 같지 보이긴 보여요. 아니요. 농성자들은 함석과 합판을 주 재료로 망로를 지었다. 4층짜리를 반나절 만에 만드느라 틈이 벌어지고 다소 엉성했다고 한다. 망루가 진압하는 과정 자체 내에서 중간을 가는데 갑자기 한 마리 되면서 여자 한 분하고 저하고 맨 가운데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농성자들은 위험 물질을 망루 안 2, 3층에 나누어 두었다. 그런데 합판 바닥이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간이 기둥을 받쳐두었는데 특공대가 진압 작전 도중에 이를 제거해 2, 3층 바닥이 함몰됐다고 한다. 그래서 기름통이 나뒹굴었다고 했다. 왜 불이 났는지 경찰 측과 농성자들의 주장은 엇갈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발화 원인을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성급한 진압이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 특공대 현장 출동은 언제 이루어진 것일까? 우리 1차 그 대책회의에서 용산경찰서장이 특공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해서 1차 대책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시청장께 건의해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19일 정오쯤 1차 대책회의에서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결정하고 오후 2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했으며 밤 11시 사건 현장에 특공대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격자와 시위대의 증언은 달랐다. 19일 낮부터 이미 현장 곳곳에서 경찰 특공대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했다. 실제로 경찰 특공대의 출동 시간은 더 빨랐다. 김유정 의원이 입수한 경찰 내부 문서에 따르면 19일 아침 9시 이미 경찰 특공대 40여 명에게 출동 지시가 내려졌다. 시위대가 막루를 다 짓기도 전이었다. 그리고 오후 2시 현장 배치가 완료됐다. 사실은 새벽 5시 반에 점거 노선을 시작하고 약 3시간 반 만에 지금 특공대가 어쨌거나 투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결정 과정은 누가 단독으로 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조차도 특공대가 지금 현장에 이렇게 이기재 대식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배치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가, 그거에도 의심이 가는 것이고. 도심지에서 더군다나 그 한강 놓으면 상당히 그 체증이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하루 종일 하염병을 투척하고 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력 투입하게 됐는데. 경찰이 공개한 배 테러 상황 동영상 가운데 국민들에게 각인된 장면들이다. 그러나 이 상황은 경찰 특공대 진압 작전이 시작된 20일 새벽에 벌어진 일이다. 점거 초기에는 농성자들이 그 남일당 건물 옥상이라든지 그 3, 4층에서 새총을 이용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해 물질을 투척을 하고 그러다가 10시경에 오전 10시경부터 화염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희도 당시 놀란 것이 서울 도심에서 이 화염병이 나온 것이 한 그 2년여 정도 그걸 맞을 경우에 지나가는 시민들이라든지 큰 위해가 따를 것 같고 일부 그 뭐 상가라든지 그 차량에도 아마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수사 과정에서 아마 피해자들이 확보가 되면은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19일 오전 9시에 경찰 특공대 출동 지시가 내려졌다는 사실이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PD 수첩에 보내온 19일과 20일 사이의 일반인 피해 상황이다. 출동 지시 전 오전 9시까지 발생한 피해는 돌에 맞아 뒷유리와 문짝 등이 파손된 승용차 한 대, 골프공에 파손된 식당 유리창 두 건이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번 경찰 특공대 진압 작전의 총 책임자는 누구였을까? 보고만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서울경찰청 차장 그리고 김석기 청장의 사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보고만 받았다고 지금 강변하실 수 있습니까? 최종 승인하시고 사인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누가 사인한 겁니까? 밑에 부하 직원이 임의대로 사인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용산 참사 직전인 지난 18일 어청수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상황이었다. 제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수임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찰청장 내정 직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누가 이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몰았나요? 누가 살고자 하는 외침을 경찰 폭력으로 내몰라고 지시했나요? 법이요? 원칙이요? 누구를 위한 법과 원칙인가요? 네, 참 안타까운 죽음인데요. 성기현 PD, 경찰의 진압이 성급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번 작전을 하면서 경찰이 안전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철거민들의 농성 방식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경찰은 이번 진압작전 전에 농성자들이 가진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 그리고 격렬한 저항도 어느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이번 참사와 같은 유류로 인한 화재의 경우 포말 소화액 같은 화학용제가 필요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준비가 매우 미흡했었고요. 물론 예상 밖의 상황으로 일어난 참사라 하더라도 특수부대 투입, 그다음에 고공농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오영훈 PD, 이번 참사 희생자들 중에는 용산 지역 세입자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입자들의 문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이번 참사가 벌어진 용산 사지구 재개발 지역의 경우 조합의 지지들은 1인당 5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가 세입자들은 1인당 보상금액이 2,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상가의 권리금이라든지 시설 투자비를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게다가 상가 세입자들은 합의를 종용하는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의 괴롭힘에 자주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번 참사가 벌어진 용산 4구역은 이미 80%가량 철거가 진행됐다. 이 지역에서 복집을 운영하던 김영덕 씨. 이번 참사로 남편 양회성 씨를 잃었다. 일식집을 운영하다가 IMF로 문을 닫았다. 재기를 노리며 4년 전에 빚을 얻어 이곳에 100평짜리 가게를 열었다. 서울의 중심 상권이라 권리금과 시설 투자에 2억 4천여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개발 보상금은 6천여만 원이 전부였다. 이거는 명도도 하지 말고 이거는 아무한테 냉기 명도도 돌아오고 하니까 이불부터 빨아 내가 지금 해서 너무 내가 가슴 아픈 것이 내 남편 흔적이라도 냄새라도 맡아보고 그런 건데 내가 왜 그걸 빨았나 싶은 생각도 내가 너무 가슴 다 빨아버리고 남편 냄새라도 맡아보고 할 텐데. 일식 요리를 배우고 있는 두 아들과 함께 가게를 하는 것이 남편의 꿈이었다. 저기 해봐봐요.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한번 올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이렇게 올리고 일곱 여덟 명이 다니면서 이러고 다녀요. 그러면 이 소리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 건물이요. 가게 위층이 철거업체 사무실이었다. 용역이라 불리는 철거업체 직원들이 쇠파이프를 내리치며 드나들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 용산 4구역에서 그들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세입자가 운영하는 가게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사람이 다치고 기물이 파손돼도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경찰 불렀는데 경찰도 여기는 하도 저기 금방 오지도 않아. 112 불러도. 그러니까 나중에 112가 왔어. 112가 왔는데도 경찰은 안중에도 없어. 더 난리치는 거야, 더 난리치는 거야. 경찰 옆에 있어도. 지금 손님들 싸우고 올라가. 계시는데 이거 영업방해요 지금 당신 애들. 뭐 하시는 거야 지금? 합의한 철거 날짜 전인데도 강제 철거를 하기도 했다. 오물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식당인데 냄새 나면 손님들 안 오잖아요. 앞에다 오물 냄새 나는 거, 은행 같은 거 그런 거 삭혀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거의 악취 나게끔 땅에다 뿌리고 다니고요. 흉흉한 동네에서 세입자들은 하나 둘 집을 비웠다. 정말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위화관 조성하고 그걸 끌고 다녀, 새 파이프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못 버티고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은요, 애들 너무 교육적으로 안 좋으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참사가 난 건물 맞은편엔 사망한 이상림 씨의 호프집이 있다. 이른 노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경영했다. 보상비는 투자금액의 3분의 1. 전 재산을 걸었기에 이상림 씨와 아들은 함께 망루에 올랐다. 아
아이고. 조합 용산구청은 조합은 우리 같은 사람 상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조합을 가려고 하면은요, 거기 깡패하고 용역들이 겹겹이 싸서요. 네. 한 발짝도 조합 안에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여기를 뚫고 여기로 가야 되는데 집인데 집에를 못 가게 애들이 막아서 제가 이걸로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여자들만 있는데 팬티만 입고 무슨 이만한 목검 들고 나와서 다 패쳐 죽인다. 저희 어머니도 한 대 맞은 적 있어요. 맞아서 이렇게 보세요. 아, 새까맣게 멍들어서. 아들이 아들이 옆에서 맞고 있는데 안 말리겠냐고요. 어째서 안 말려요. 폭행으로 고소를 하면 그들은 맞고소를 했다. 가게 앞에는 동물 사체와 오물이 뿌려졌다. 저희 동네는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동네가 진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 저희 동네는 진짜 법보다 용역이 더 무섭고 경찰이 더 무섭고 경찰이 우리 지금까지 신감을 안 해요. 아버지와 함께 망루에 올랐던 아들은 두 다리가 부러지긴 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철거 지역의 철거민 아니고서 그리고 이렇게 맞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희 마음 모릅니다. 그 같이 한 동지들 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희 도와준 사람 없어요. 그런 분들 아니고선. 그는 조합도 심지어 용산구청도 믿을 수가 없었다. 정말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책위를 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책위를 꾸리게 돼요. 주차 공간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용역들과 구청 직원 20여 명이 연장을 들고 와서 그걸 때려 부셨다는 거죠. 구청과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해보지 않았냐 이렇게 물으시면 아니 그런 경험을 당하고서 구청과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청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세입자들도 있었다. 야, 왜 이렇게 돌리라고? 아, 어? 말하면 더 야 좀. 경찰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이리 와봐. 아이고. 야, 우리가 신고하고 있는데 니네들 와갖고 떨고 있으면 이렇게 말로 하시라고. 제 신고. 너 가게 맡으면 내가 가만 안 내면 내가 거짓말 아. 그렇게. 경찰이 있었지만 사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용산구청은 입구에서 벌어진 세입자와 철거업체의 갈등을 알았을까? 우리가 분쟁이 생겼으면 이제 서로 오면은 조합을 가서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분쟁을 조율한다던 구청. 그러나 이 사건 처리는 달랐다. 거기를 바꿔지 않고 기준 시위로 딱 지나가 쳐도맞고 막 구청 점거를 해버리잖아요. 저희 정문 앞에 조합이 잡히신 거니까 그 부분만 막아주는 거지. 1월 19일 하소연할 곳 없던 세입자들은 망루에 올랐다. 이곳에 서면 누군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리라 여겼다. 시위대가 벽돌을 어디론가 던졌다. 지나가던 시민이라고 하기에는 행동이 특이했다. 그 용역들이 밑에서 그 위에다 대고 욕을 하면서 약을 올리니까 거기다 쏘았지. 일반 행인들한테는 안 쏘았어요. 누가 다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위험했다. 용역들이 밑에서 했으니까 용역들하고 우리하고 일부러도 주민들이 지나가면 가만히 있다가 걔네들이 오면은 쏘고 그랬어. 원래 취재진은 그들이 진짜 철거업체 용역 직원들인지 확인해봤다. 영업방해하던 부분하고도 충돌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여기도 다 시설의 직원들이거든요. 본부장, 부장들. 남일당 건물 주변에 있던 이들. 주민들은 용산 4구역 철거업체 두 곳의 직원들이라고 말했다. 용역하고 경찰 애들이 같이 합동으로 물대포를 쏘는 바람에 망루 좀 더디게 졌죠. 예상 외로. 경찰 방패를 들고 있었다.
그게 같이 거기서 물 뿌리고 있었던 게 용역들이랑 경찰들이에요. 19일 경찰과 함께 막루를 향해 몇 차례 물대포를 쏘는 하얀 헬멧을 쓴 사람. 작전 중인 건물을 자유롭게 오가는 그는 사복 경찰일 수도 철거업체 직원일 수도 있었다. 저희들은 용역업체하고 관계없어요. 저희들은 어떤 그 시민 안전에 대해서 우리 관심 가지지.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작전과 관련해서 살수할 때는 소방관들조차 같이 하지 않습니다. 경찰 작전이기 때문에 막루 짓는 것을 지연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 물을 쏜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이제 경찰관입니다. 철거 반원들이 거기서 쏜 것, 쏜 사실은 없습니다. 용역 직원 과장이요? 아, 이름은 모르겠는데 과장인 과장이에요, 얘는. 주민들은 물대포를 쏜 사람이 철거업체 과장이라고 했다.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그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다. 보면 다 저희가 찍은 사진들이 사람들이 있는데. 네. 맞아요, 저요. 이때가 시간이 언제였죠, 혹시? 그 전날이에요. 막루 지어질 때 화재 안 났을 때. 아, 전날. 제가 이때 그 사무실에 있다가 위에 이런 저 뭐야 이렇게 그 전화를 받고 뭐 받고 해가지고 잠깐 이제 심부름 쪽으로 해서 올라간 건 있었어요. 경비업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를 방조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용산 4구역 철거업체들은 경비업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그 용역업체 사람들이 소화전을 잡고 물을 분무를 했다면은 그것은 경비업법을 위반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물구역 경비업체로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된 업체라면. 네,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19일 세입자 시위대는 새벽부터 건물 내에서 철거업체 직원들과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뭐 뒤에도 못 가고 난리 났어요. 갑자기 용역들이 내가 쳐가지고 잡아가는데 숨쉴 시간도 안 있어요. 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내버려주지 않아. 너 여기서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시위대와 철거업체들은 3층과 4층 계단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시위대가 4층에 바리케이트를 치자 철거업체 직원들은 계단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태워 연기를 올려보냈다. 2층과 3층에선 흰 공사 헬멧을 착용한 용역들 10여 명이 불을 지피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저기 계단 2층하고 거기에다가 그 가죽 소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고 쓰레기더미 하며 그다음에 그런 그 나무 같은 걸 갖다가 무차별하게 많이 불을 질렀습니다. 호우골라에 넘어와가지고 밖을 향해서 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역들은 20일 새벽까지 건물 곳곳에서 연기를 피웠고 이로 인해 여러 번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진화에는 소극적이었다. 2층에서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걸 진압을 안 하신다고요? 아니 진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공사장에서요 사람들이 추우면 불을 좀 피지 않습니까? 그거를 불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 봤을 텐데 그대로 지나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철거업체 직원들은 소방대원들이 사라지면 보란듯이 다시 불을 지폈다. 다섯 번째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건물에 진입했다.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경찰 병력을 요청을 했어요. 소방관이요? 예, 10명 정도 안에 들어가서 불씨를 진압하는 데 병력을 요청을 했는데 당시 현장에 계속해서 전위경들이 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주변에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경찰 쪽에서 그 요청을 무시하고 협조를 안 했고요. 소방서가 제출한 무전 기록을 보면
19일 저녁부터 20일 새벽까지 남일당 건물 내 화재로 소방대원이 6번 출동했다. 경찰은 화재 사실을 알았지만 병력 지원을 거부했다.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습니다. 20일 새벽 6시쯤 대형 크레인과 살수차가 도착하고 곧 경찰 특공대 진압 작전이 시작됐다. 그런데 옆 건물 옥상에서 이상한 장면이 목격됐다. 경찰 병력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든 방패에는 폴리시아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경찰 특공대 지상조가 건물 입구로 진입할 때 폴리시아 방패를 든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경찰 특공대의 뒤를 쫓아 건물 쪽으로 사라졌다. 아, 알아서 할게요. 건물 그 2단에 그 철거반들이 있는데 왜 시정이 됐죠? 그 용역들은 그 연장이 시작되면서 건물 바깥으로 전부 그 철수한 것 같습니다. 아니, 철거반원들이 그 3, 4층에 있는 장애물 제거 설치를 해야지. 가급적이면 철거반들이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바로 그 설치가 안 되면, 우리 경내시라도 그 3, 4층에 있는 장애물 그 주급으로 그 제거 설치하도록.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바리케이트를 빨리 해정을 해라. 이런 취지의 그 지시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경찰에서 채증한 동영상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 경찰이 직접 장애물을 해정한 것이 그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 건물 진입을 했던 특공대나 기동 부대들도 당시에 그 건물 내에는 철거업체 직원들은 전혀 없었고 자신들이 직접 그 바리케이드를 그 해정을 했다. 철거 반원이 다 철수했다는 무전을 하고 3분 후 교신이 다시 있었다. 네, 바로 그 용역 경비원들 해머든 그 신원 당구를 설립하고 우리 경례 뒤로 따라가지고 그 3층에서 4층 그 신원 장치 그 폐지할 진정입니다. 아, 1파 그 경례과 함께 용역 경비원들 그 신원 당구 설립하고 3단 4단 사이 설치된 그 장애물 해체할 1번지입니다. 예, 지금 화염병이 초청된 곳에 있는 철거 예정인 이곳 사고 후에 찾아간 철거 업체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건설사나 조합의 그 행동 대원처럼. 또는 무슨 거기에 소속돼 있는 대변인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단 말이죠. 이번에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회적 약자 계층을 철저하게 탄압을 하는 형태를 띄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정부나 공권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여야 한다는 헌법 정신이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경찰력의 투입이었다는 측면에서 이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PD수첩이 확보한 화면을 보면 화재가 일어나기 전인 19일 상황이긴 합니다만 철거업체 직원이 경찰과 함께 막루에 물대포를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영훈 PD, 이들 업체가 어디까지 개입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분명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공개된 무전 녹취 기록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실수였다거나 또 설사 작전을 함께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의 무전 녹취 기록이라든지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의 움직임을 볼 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네, 성기현 PD, 이번 참사를 겪고 나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이 누구보다 크겠죠? 예.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위로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유족들이 더욱 분노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이번 참사의 진상 규명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가장 힘든 유족의 슬픔은 외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속전속결 그리고 비밀리에 진행된 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족들은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1월 20일 아침 불타올랐던 막루는 차갑게 식었다. 진압 작전은 끝이 났지만 12대 가운데 몇 명이 경찰에 연행됐는지 막루에서 사라진 생명은 누구인지 많은 것이 비밀과 통제 속에 감춰졌다.
확인시켜줘, 그럼. 확인시켜주라고. 확인해줘야죠. 가족 들어가게 해야지. 우리 아버지 여기 있다고 좀 물어봐. 확인 좀 하세요. 병원이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없어요. 그리고 저 안에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해요. 가족의 행방을 모르는 이들의 속은 막루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냐?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정치인들이 속속 참사 현장을 찾았다. 아니 뭐 진상이 규명돼야 정치 책임도 뭐 이거 진상 규명이 선행이 돼야 된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합니다. 니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놓고. 민심은 냉랭했다. 수사 검사도 현장에 도착했다. 예. 그러면 좀 시체 시신을 다시 털어내 주시면 공개 안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박사님도 제가 있습니다. 오늘 쪽으로 보건도 할 겁니다. 동의를 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장 받을 겁니다. 영장이요? 사후 영장 구금이요? 아니요, 구금 전에 유가족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동의서 필요 없습니다. 아니 본인 유가족들에겐 지옥 같은 하루였다. 하루 종일 병원과 경찰서를 헤맸지만 저녁이 돼서야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부검이 이루어졌다는 기막힌 소식과 함께였다. 미안하다. 고생시켜서 돈이었어서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내가 뭐 하겠어요? 있는 사람은 살기 좋은 나라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죽든지 말든지 니네 알아서 해라. 당신이 이런 나라 정말 싫어요. 자정이 지나도록 시신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손이 조금 이렇게 큰 톱이 다치셨거든요. 그것만 볼게요. 나는 정말 내 가족만 보고 가면 좋겠어요. 아닌지 긴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봐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보여주세요. 왜 왔는데 안 보여주세요. 악만 남아요. 자꾸 악만. 사람을 진짜 이상하게 유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날도 시선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좋게 말로 하고 가고 기탁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들어줬으면은. 지문에서 나온 시신이 왜 신원 파악이 안 돼서 하루 동안 신원 미상이고 그 신원 파악이 되는 사람을 왜 부검을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수사 당국은 신원이 확인된 시신에 대해서도 증거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시신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했다. 21일 새벽 1시가 돼서야 확인이 이루어졌다. 지금 현재 이미 사체가 경찰 그 관할 범위 내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냉동창고에 들어가 있으면은 시신 상태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또 유족들이 추천하는 부검이라든가 법의학자들을 객관적으로 같이 참여시켜서 뜨뜻하게 할 수가 있었던 얼마든지 뜨뜻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불구하고 그냥 무슨 저 도둑이 뭘 저 삽시간에 뭘 해버리는 것처럼 이게 그 자기들끼리만 해버렸다는 거죠. 경찰 철거민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모든 생명은 고귀하다. 그리도 염원하셨던 법질서 확립의 꿈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불법 폭력으로 인해 고귀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극이라고도 참사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의 죽음에 책임지진 않는다. 아, 우리는 나가서 뭐 법을 위반한 사람, 폭력하는 사람 하다가 잘못하면 우리만 당한다. 이렇게 하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내정 철회를 하진 않으시겠다. 지금은 내정 철회할 때가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겠다. 지켜봐야 된다. 네. 무엇을 위한 법과 원칙인가? 최후의 수단으로 망루를 선택한 사람들. 집을 잃고 가게를 빼앗긴 아버지, 아들, 그리고 남편이었다. 사람이 아무리 바보고 멍청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나 죽이겠다고 하는데 반항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 울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 내가 그 억울함을 벗겨주려면은 내가 강하지 않으면 그걸 안 돼요. 못 보여드린 게 그게 한이에요. 보고 싶다고 할 때 데리고 가서 못 보여드린 게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는 결과를 갖고 싸울 거예요. 왜 싸울 거냐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니네 할아버지 떼쟁이라고 그래요? 할아버지한테 니네 할아버지 불질러서 그렇게 됐다고 그럴게요? 아니잖아요. 어? 니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확실한 대답을 받아야죠. 성기현 PD, 네. 이번 참사를 취재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사실 늘 따라오는 말은 불법 폭력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폭력은 용납하지 않고 누구의 폭력은 눈감아주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네, 오영훈 PD는 어떻습니까? 네, 누가 불을 냈느냐 또 어디서 불이 시작됐느냐는 사건의 본질이 아닐 겁니다. 왜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미 문제가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또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어 나타나는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네. 재개발 철거민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망루에 올랐을까? 혹시 우리 사회가 그들을 망루로 몰아낸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KBS PD와 기자들이 프로그램 제작을 전면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과 이병순 새 사장의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운영을 방해했던 사원들에게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제작 거부에 들어갔는데요. 재심 신청을 받은 사측이 징계 수위를 낮추면서 하루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왜 KBS 사원들은 무기한 제작 거부라는 마지막 수까지 꺼내든 걸까요? 기자와 PD를 비롯한 KBS 노조가 오늘과 내일 제작 중단에 들어갑니다. 시청자 앞에 떳떳한 방송을 만들기에 어렵게 내린 결정인 만큼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뉴스 시작합니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월 22일 KBS PD협회와 기자협회 소속 사원들은 집단 휴가를 내고 이틀간 제작과 취재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난 29일 사원들은 무기한 제작 거부 선언을 하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KBS 사원 8명에게 내려진 징계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해 8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과 이병순 사장 선임을 둘러싸고 회사 측과 이에 반대하는 사원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KBS 사측은 이사회 운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원 8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그리고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기자와 PD들은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행위에 대한 부당한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81년도에 입사했어요. 90년도에 여기서
우리 KBS 4월 사태를 맞아서 이 자리에 나타날 때 전화해요 왜 나올까 그런 거 물어보죠. 집사람도 말고 주위 동료들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나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어요. KBS 사측은 사원들의 집단 휴가와 제작 거부는 불법이며 이번 일은 감사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보복성 징계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원들은 이번 징계를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병순 사장이 오고 난 이후 진짜 일방적인 독주 그리고 명령 불쪽만을 강요하는 그러한 제작 취재 현장에서 그동안 정말 침묵하고 울분을 속으로만 삭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정권이나 사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진 PD와 기자들에게 재갈을 물겠다, 더 나아가서 겁을 주겠다 그런 의도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KBS 사장 교체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KBS 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적극 구현할 사람이 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 당시 사장 교체에 반대하다 KBS 이사직에서도 물러나게 된 신태섭 교수는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이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퇴를 한다든지 또 저같이 이제 뭐 강압적으로 쫓겨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막 교체가 되어가지고 이사회 구성이 적극 이게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감사원은 보수 성향 단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KBS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인 끝에 작년 8월 부실 경영 책임을 물어 KBS 이사회에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권의 전리품으로 그리고 공영방송 KBS를 관영방송으로 정권의 홍보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KBS 일부 사원들도 사장 해임 요구에 반대하며 이사회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에 이사회는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고 90년 4월 이후 19년 만에 KBS에 경찰력이 투입됐습니다. 정부의 KBS 사장 인사 개입에 대한 반발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2003년 대통령 특보 출신 서동구 씨가 KBS 사장으로 임명됐지만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결국 8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한 어떤 인사권이나 예산 같은 것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되면 공영방송은 더 이상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난해 8월 이병순 신임 KBS 사장 취임 후 KBS에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그간 호평받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 폐지 또는 교체됐습니다. 또 대통령의 선행을 소개한 프로그램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정권 홍보 또는 대통령 홍보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이제 강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동시에 정부의 어떤 불리한 내용이라든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극도의 소극 보도, 눈치보기 보도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화면 속 특정 문구를 인위적으로 지운 뉴스 보도나 현장 시위대의 소음 위에 박수 소리를 더딥힌 생방송도 논란거리였습니다. 이런 KBS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시정관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공정 다양한 견해가 특히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가 모이고 소통되고 소개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노력들을 이제 KBS가 시작했다고 보고요. 방송을 제작하는 PD와 기자들은 최근 KBS의 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부산 참사 현장에 갔다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더 빨리 알고 어, KBS 요즘 왜 그러냐, 나 인터뷰 해주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타사와 KBS 비교하기보다는 만약에 한 5년 전에 KBS였더라면 이런 시대에 정말 이렇게 조용했을 건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내부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영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억눌려서 말 못하고 우리의 뉴스와 우리의 프로그램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방관해왔지만 앞으로 우리의 투쟁에는 그러한 뉴스와 프로그램을 다시 똑바로 세우는 목표가 추가될 것입니다. 이번 KBS의 집단 제작 거부 사태는 사측이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며 일단락됐지만 과제는 남았습니다. 정부의 어떤 방송법 제작 환경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효과적으로 이 동력을 살려나가느냐. 그래서 우리 회사를 KBS를 좀 민주적이고 독립적이고 비판 정신이 살아있는 회사로 이렇게 다시 되살리느냐. 오늘의 징계에 관해서는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KBS를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조금 더 좋은 언론사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작은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BS 사측이 사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크게 낮추면서 제작 거부에 들어갔던 KBS PD와 기자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방송법과 공영방송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서 또다시 방송의 정치적 독립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결과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달하려는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급증은 강한 자의 일방적인 힘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 어렵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가치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